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누구까지 사랑하는 사랑? 원수까지. 원수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사랑과 성령이 하는 사랑은 달라. 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해. 그게 인격이야. 그러나 성령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사람도 뭐해? 사랑해. 그래요? 그 걔는 뭐예요? 그러면 성령 성전 아니야 아직. 그러니까 성전은 그게 쉬워.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이 뭐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돌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어디다 돌 던져? 이게 아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꼭 누구 같죠? 그 봐.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셔? 성령이며.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누구 안에 있으니까? 스데반의 안에 있으니까. 스데반에서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스데반 안에 있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귀하다는 거지. 이게 사실은 다 흔해야 되는데. 맞아요? 들려요? 그럼 바로 그 얘기요, 내 얘기가. 그 다음에 뭐요? 희락이라. 예. 한 번 이제 우리 딸이 기도를 했대요. 지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 시대에 우리 아빠를 쓰세요? 지가 봐도 하나님 날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 딸 보고 그러더라네. 너 아빠 설교를 듣고 있노라면 나도 재밌다. 어이구, 아니 목사 딸이라 그런지 아주 우리 형은 또 달라요. 나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걔는 저 아버지가 목사잖아. 그게 나요. 그러니까 좀 달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번도 맞는 것도 같고 어떻게 좀 그래. 그래서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내가 설교로 하나님을 웃긴다는 말인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더 중요한 걸 깨달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울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우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우울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우울함은 하나님의 우울함이 아니고 누구의 우울함이야? 우리의 우울함이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통은 하나님의 고통이 아니고 누구의 고통이야? 우리의 고통이야. 그 하나님의 우울한 자녀를 아주 즐겁게 해주는 목사가 하나 나왔으니 그게 장경동 목사라. 그러니까 우울한 하나님의, 괴로운 하나님의 자녀를 즐겁게 해주니까 웃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누가 웃으셔?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가는 내 조가 가는 데마다 내 새끼를 좀 웃기거라. 그래서 내가 그 특수한 사명을 이 시대에 받았다 이 말이야. 근데 나는 그것이 자르는 건 줄도 모르는 건 줄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한 번은 택시를 딱 탔더니 어머나 목사님이 제 차를 타시다니 내가 오늘 일진이 좋겠습니다 그래. 아니 내가 타면 일진이 좋으세요? 아이 그럼요 목사님 모셨으니 오늘 내가 그때 알았어 일진맨이라는 걸. 그러면서 대통령은 아이 목사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데 말이오.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세요? 아 저는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안 나갑니다. 아 근데 뭔 날 보고 대통령을 해요? 나 목사해야지.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지금 이 국민을 즐겁게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하늘에서도 들려오지만 민초한테서 들려옵니다. 민초의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요. 민초의 기쁨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거기서 아 대통령 해야 할 일을 알았어. 대통령 해야 할 일이 뭐냐? 국민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아, 네. 목사님 해야 될 일을 알았어. 목사님 해야 될 일이 뭐냐? 교인을 즐겁게 하는 일이다. 아, 네. 네. 이게 좀 늦게 왔어. 그래도 할렐루야. 그래 감사. 이래야지. 메신저 이정으로 내. 그딴 놈이 들리면 때리 참으래.
그러면 그분이, 아우, 목사님, 너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일부터 일찍 올 거예요. 그럴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때려치려고 준비 중입니다. 아빠가 해야 할 일을 알았어. 가족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즐거움은 내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 자,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 즐거움을 가져가듯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게 와야지.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성전은 이 말을 들어요. 아니, 집이는 뭐 가져와서 이렇게 웃고 다녀. 그게 내 웃음, 내 기쁨이 아니고 누구 거?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알기는 여수같이잖아요. 희락이란 말이에요. 이 희락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즐거우면 즐거워하는 건 희락이 아니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즐거운 거예요. 이게 내 마음이 아니지. 누가 주는 마음? 성령께서. 그 다음에 화평과. 참 비둘기는요. 그거 신기한 것이요. 여기에 보면 비둘기 많잖아. 먹을 게 모자라도 안 싸워요. 그거 참 신기해. 장닭은요. 먹을 게 흔전만전해도 싸우더만 그것은. 그러니까 먹을 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그 본능적으로 그렇더만. 본능적으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우시기를 바라요. 그 말은 쉽지만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지를 내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어. 우리 집사람은 양씨인데 장씨 집안에. 내 큰아들이야. 우애로 누나 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위 둘이 오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온 거야. 에, 뭐 우리 집이 뭐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나눌 게 있어 재산이. 그런데 그냥 다 양보를 해버리더라고. 그냥 다 내 동생 다 줬어. 사실은 내 것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더라고. 싸울 일이. 만약에 법대로 합시다. 1과 2분의 1은 그냥 거고 아들은 1이고 딸들은 4분의 1이고 시집간 딸은 4분의 1이고 집에 있는 딸은 2분의 1이고 법대로 합시다. 그러면 그래 법대로 해야지 그러겠어요? 저게 사모 맞아? 아마 그랬겠죠. 그러면 재산은 좀 가져왔을지 모르지만 평화는 깨지는 거죠. 크리스찬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걸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말을 뒤집으면 그걸 가져왔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더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아직은 팔자지만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참을 수 있는 걸 참는 게 아니라 참을 수 없는 걸 참는. 아멘. 그 다음에 자비. 부처님 마음이네. 대자 대비하시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성령의 사람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절제할 줄을 알아야 돼요. 딱딱 뭘 하다가도 딱딱. 여러분 보세요. 구제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구제해야 돼요. 근데 계속 퍼다주면 살림 못 하지. 그러니까 구제에도 뭐가 있어야 돼? 절제라. 기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계속 기도만 하면 이혼해야 돼. 난 진짜 여자들 내 대책 없는 게 새벽 예배 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난 새벽 예배 오는 여자들 보면 진짜 이쁘더라. 그냥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이쁘더라. 막 울면서 새벽 예배 하면서 막 기도하는 모습 보면요. 막 진짜 천사 같아요. 강단에서 이렇게 보면요. 진짜 이뻐요. 은혜 받는 모습이 울어도요. 진짜 이뻐요. 이렇게 막 은혜가, 은혜로 이렇게 덧입혀서. 이렇게. 그냥.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면 이제 됐다. 알았으니까 가서 신랑 밥 해주라. 나는 그럴 거라는 거지.
틀림없이. 그러면 기도도 하고 밥도 해주고 아무 문제 없어. 우리 마누라 그냥 이거라고 자랑해, 신랑해. 근데 이런 여자가 문제가 있어. 기도도 안 되는 것을 그놈을 뚫고 기도를 하든지 그냥 잡으려. 그리고 늦어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났어. 그럼 늦게 가. 그러면 신랑이요 늦게 오면 꼭 화내요. 남편은 성질나면 꼭 어거지 소리를 해. 되게 뻔히 알아. 새벽 예배 갔다 온 것을. 그러면 너 지금 새벽 예배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고 말해야 되는. 너 지금 누구 만나고 오냐? 꼭 말을 해도 그렇게. 어? 너 지금 예수님 만나고 이름 얼마나 좋아. 너 지금 목사님 만나고 오지?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너 지금 목사 만나고 오지? 내 자식아, 말을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하냐. 브레이크 없는 차는요, 그거 사고나죠. 절제가 없는 인생 사고납니다.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요? 예? 아, 뭐요, 그러면 거기가. 왜 놀래기는 왜 이렇게. 그러면 그 옆에, 집사님이요? 권사님. 예수 잘 믿었나 보다. 젊은 사람이 권사네? 권사님 참 이쁘네. 자, 권사님 이뻐. 참 이뻐. 얼굴이 이쁘다는 건 마음도 이쁠 거야, 아마. 네. 네. 근데 내가 권사님 이뻐서 신방을 한번 갔어요.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지. 계속 가면. 예? 네? 아무 일 없었어. 아무 일은 없었는데, 계속 가면. 예? 네? 이상하잖아. 그죠? 아무 일 없었다니까? 예, 아무 일 없었어. 근데 뭐가 이상하냐?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야? 절제가 안 되고. 절제가. 꼭 무슨 잘못을 해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얘기하잖아. 귀신은 한마디로 우리로 아이금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해. 성령님은 한마디로 참 규모 있게 해.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판단을 받는다는 말은 성전적 삶을 못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권사님 집을 한번 갔더니 참 편안하고 좋아. 권사님 이쁘고 거기다 또 용돈까지 줬어. 그냥 그러니 얼마나 이뻐. 내가 또 갔어. 또 갔어.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 그 집에 그만 가거라 얘기할 거라는 거지. 성령께서 너무 자주 간다.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야 되는데 그래도 계속 가면 이제 내 양심이, 아이, 내가, 아이, 미안하네. 옆집 안 가고 자꾸 거짓말 하네. 이게 양심이. 그래도 계속 가면 마누라가 얘기해. 여보, 당신 그 권사님 내 집에 자주 가지 마. 벌써 마누라 이야기가 나오면 3단계 거쳐간 거야. 남자들 잘 들으세요. 마누라가 신님 얘기하지 마란 말이야. 마누라가 벌써 얘기할 정도 되면 성령님이 한번 얘기하고 당신의 양심이 얘기했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마누라가 얘기하는 거야. 반대로 신랑 입에서 말이 나오면 벌써 당신은 3단계를 내려간 거야. 성령님이 얘기했고 자기 양심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신랑이 얘기하고. 신랑이 마지노선입니다. 마누라가 마지노선. 그걸 무시하고 가면 이제 사고가 터집니다. 내 말 명심하세요. 아내 말 안 들으면 사고 난다. 시작. 이제 그때 남자는 답답하거든요. 저 옆에 있는 거 알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알지도 못하는 게 아는 거고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한 여자는 정상이고 아는 나는 뒤집어 씬 거거든. 설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거라니까. 지금 이렇게 설교하기가, 이거는, 죄송해요. 이거는 어느 경지에 이르러야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녀석은 찰나하다가 꼭 지가 지잘난 치를 하더라. 내 스스로가 내가 놀래서 그래. 이렇게 깨닫기가.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판단은 하더라도 판단받는 짓을 하지 마. 판단받는 짓을 못하게 하는 딱 그게 뭐라? 절제. 성령의 열매 절제가 딱. 그래서 이런 말도 해요. 아우 진짜 저는요 신기한 게 우리 신랑은요 그렇게 규모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드려야 돼. 아 우리 집사람 진짜로 알빵져. 이런 말 드려야죠. 우리 신랑은요 푼수예요. 이러면 벌써 뭐가 안 되고 있다 이거요.
자, 이제 요게 성전이야. 그러면 이제 집. 내 집을 찾아볼게요.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자.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이거요. 그러면 한 사람 속에 성령도 들어오고 귀신도 들어올 수 있냐? 이거요.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시면 누가 못 있고, 귀신이 못 있고, 귀신이 들어오면 누가 아직 안 계시고, 그렇지. 왜냐하면 동거하기가 어렵죠. 동거하기가 어려운데 동거한 것 같은 현상을 비친 사람이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뭐 받은 사람이요? 성령 받은 사람이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를 팔아가지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여러분, 재산 팔아서 드리는 게 제정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 누가 틈탔어? 마귀가. 아,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무한대로 안전지대라고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원수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무슨 백성까지라도, 택한 백성까지라도, 택한 백성이라도. 그놈은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면 든든해서는 좋은데, 그래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 성경에 있으니까. 아멘? 예. 자, 이놈이 들어왔어. 육체의 일은 이놈은.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육체를, 뭐랄까, 집삼고 있는 거야. 우리 육체를.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현재하니 곧 뭐가 나와? 음행이 나옵니다. 음행.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첫 번째가 뭐가 나왔어요? 사랑이. 이번에 이쪽에서는? 아, 그러니까 마귀의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음행, 음행. 아주 그러니까 죄의 최고봉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음행의 역사를 뒤져봐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했을 때가 몇 번 있는데, 전체적으로 첫 번째가 언제였죠? 노아 홍수가, 노아 홍수로 심판했죠. 그 다음에 또 멸망했던 데가 언제죠? 소돔 고모라 있죠. 소돔 고모라. 노아 홍수와 소돔 고모라의 공통점이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 그 음행도 일반 음행이 아니고, 뭔 음행? 동성연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그 음행이 만연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연되고. 1년이면, 태어나는 아기가 70만쯤 되고 뱃속에서 죽는 아기가 200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뱃속에 애 넣고 죽인 여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틀려요? 시침이 떼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봐. 맞아요? 틀려요? 수두룩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게 신랑 아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신랑 애기가 아니었던 애기가 수두룩하다, 그 말이죠. 어떻게 그러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놓고 어떻게 성전이라고 그럽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도 이 얘기를 하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첫 번째로 나왔는데 뭐가? 음행. 끊어야 돼. 지나간 건 하나님이 허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회개하고 이제 그만 만나세요. 지금 웃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웃어야 될 때 못 웃는 사람. 당신은 알잖아. 웃어야 될 때 못 웃는 사람. 당신은 알잖아. 그만 정리해야 돼. 지금 내가 몸에 어느 한 귀탱이가 음란 귀신의 집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추스려지지를 않는 거야. 내 어떤 사람, 그 부인이 상담을 해왔어. 목사님, 우리 신랑 정말 바람 펴서 내가 못 살겠어요. 근데 그랬죠. 그 풍 걸려서 누워있는 것보다 낫잖아.
총 돌려서 놓 있는 것보다. 근데 이론은 그래도 실제는 그게 안 되네요. 성전 아니야. 아직 집이야. 그 집 털어야 돼. 뭘로? 회개로. 그 다음에 음행과 그 다음에 더러운 것. 그렇지. 한마디로 귀신을 말할 때마다 꼭 성경에는 이 귀신 명사니까. 형용사가. 뭔 귀신? 더러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니 집이 더러워지죠. 자, 이거는 내가 성경과 의학을 일치시킨 겁니다. 몸이 더러워지니까 염증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죠. 몸에 더러움이 생기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가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다. 들어오면 차고 더러워지고 고장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 더러움, 뭐 언어의 더러움, 생각의 더러움, 행실의 더러움도 되지만 육체적 더러움, 그 더러움이 생기면 거기 뭐가 생긴다고요? 병이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더러우면 썩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병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성경과 의학의 접목점을 내가 찾았어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게 그의 삶 속에 더러움이 나타난다는 거지. 뭐는? 집은. 그러니까 자꾸 똥파리가 오지. 내가 더러우니까. 내가 깨끗해야 성령이 오는데 더러우니까.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자꾸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꾸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 거 아니야. 내 생각이 거룩한지, 내 언어가 거룩한지, 내 마음이 거룩한지, 내 행동이 거룩한지, 생각이 더러운지. 하루 종일 더러운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 종일 더러운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 더러움만 품고 있고. 하루 종일 더러운 행동만 하고.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건강하겠어. 근데 그게 자기 삶이 아니라는 거지. 귀신이 자기 삶을 더럽게 만들어내. 그 다음에 세 번째, 호색. 내나 색을 좋아하는 호색. 그러니까 보세요. 모든 문화가 다 음란해지잖아. 이제 영화를 해도 막 베끼고 베껴서 안 되니까 막 그냥 뭐 참 다 우리나라 좋은 경치 좋은 산마다 전부 다 지어놓은 게 다 노브호텔. 신기해. 어디 거기까지 가서 또 자고 오는지 신기해. 그랬더니. 호색과 그 다음에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보면 우상숭배인데 집에서 우상숭배는 다 당연한 것 같지. 개념 차이가 우리가 볼 때는 우상인데 본인들은 자기 집이지 그냥. 그러니까 우리 보고 절단해서 자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승려께서 교회에서 주무시면 어떨까? 그 불편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한대? 편하는데. 아, 자기 집이 있구나. 그래서. 자기 집. 무당이 교회 와서 주무시면 어떻게 할까?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 내가 얘기해 줄게요. 무당이 그 돈 엄청 봅니다. 대부터면요. 몇천만 원도 받아요. 굿 한 번 하면 몇백에서 몇천 받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엄청 부자 될 것 같은데 무당 집이 뻔뜻한 집 있나 보세요. 꼭 기찻길력 오막살이. 왜 그럴까? 귀신이 깨끗하면 불편해한대요. 지저분할수록 좋아한답니다. 왜? 더러운 영이니까. 깨끗하면 귀신은 불편해. 더러울수록 좋아해.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그냥 지저분하면 치워라, 치워. 귀신 나오게 생겼다. 그거 딱 맞잖아. 아니, 그냥 우연치고는 어쩌면 이렇게 말이 딱 맞는지 나는. 신기해요. 아, 나 참. 그러니까 이리들이 돼도 저리들이 돼도 딱 맞게 돼 있어, 이것이. 그 다음에 술수. 이렇게. 권모 술수 왜 그런 말 많이 해요. 술수. 그 다음에 원수. 원수. 여기는 원수를 뭐 해버렸는데 그냥 간단한데 여기는 원수 어떻게야? 취기야. 원수. 그 다음에 분쟁. 이거 분쟁.
미국 국회는요, 공화당, 민주당 두 개로 계속 갑니다. 저렇게. 그래가지고 공화당이 가려면 한 번 더 하고 싫지 않으면 민주당으로 가고 그냥 계속 이렇게 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아유 정말 아유 그냥 예를 들어서 열린당으로 했잖아. 그러면 열린당으로 가. 잘못했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좀 당하세요. 그러면 한나라당으로 넘어가겠죠. 넘어가면 한나라당이라고 꼭 자르는 거 아니에요. 또 얻어 터져. 그러면 또 다시 와. 이렇게 갔다가 오고 갔다 오려야 되는데 자꾸 뒤집어 이렇게. 그만! 에이 진짜 책임을 질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잘못했으면요 그냥 잘못된 대로 조금 책임을 지고 가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에이 진짜 째째역에 그냥 아 열린당해놓고 다 훑어졌는데 또 그러면, 그러면 또 뭐예요? 그럼 뭔 당이야 이제 또? 그래봐야 그 당이 그 당이지. 아 그냥 책임을 지세요 좀. 에이 그렇다고 무슨 책임질 게 있습니까? 그냥 책임이라는 게 딴 거 없어. 그냥 잘못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파악을 못하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선이고 뭐고 떨어진 거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승복하고 가. 그럼 이제 한나라로 넘어갔어. 그럼 한나라당이라고 매번 자르냐고. 그것도 잘못하면 또 이제 거기 저것도 아니다 하면 또 오지요. 그러면 또 하면 되는 거요. 자꾸 바꾸지 말자 그 얘기지 내 얘기는. 그냥 잘못하면 잘못한 대로 그냥 꿋꿋하게 가자. 그냥 꿋꿋하게. 좀 그래야지. 근데요, 당은 딱 두 당만 있어야 됩니다. 당은 두 당만 있어야 돼. 그래서 잘하면 하고, 못하면 바꾸고. 이래야지 막, 우리는 당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진짜, 저거는 난 딱 두 개로만 딱 그냥, 우리나라는 아주 동서로 딱 나눠져 있으니까, 동당, 서당, 이게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발전의 아주 그 암적 요소가 저 지역 감정이거든요. 저 지역 감정. 지금 삼국 시대가 없어진 게 아니오.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대로 갑니다. 이북 사람들 그대로 고구려고요. 내려왔어도 그냥 이북 오도민 그냥 고구려고 저쪽 영남 그냥 그대로 신라고 호남 그대로 그냥 백제고 원래 충청과 호남은 백제인데요. 충청하고 호남은 원래 백제인데 그러면 영남이 불리우니까 JP를 계속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그 백제를 나눠가가지고 그쪽으로 끌고갔어.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도 마음속에 이게 참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뭘로 합하냐 이 지역감정을. 두 명이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는데 친구인데 한 사람이 진급을 해서 과장이 되고 한 사람이 진급을 못해서 평사원으로 있을 때 과장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어떻게 네가 과장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됐다. 미안하다. 무슨 소리냐. 어차피 한 번에 두 명 될 수는 없고 축하한다. 나 생각해줘서 그래도 고맙다. 다음번에는 네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면 둘이 얼마나 사이가 좋겠어요. 어차피 과장하고 평사원으로 나누어진 것 쪽에서는. 근데 지금 한국 정치는 어떠냐. 과장됐어. 나는 과장됐어. 걔 앞에서 계속 과장됐어. 과장됐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겠어. 잘하니. 이 새끼야. 이 새끼는 그냥 꼴뱅이 해는 거야. 그러니 투서 막 배려라는 게 없어. 배려. 배려! 시작! 배려! 그래. 영남이 잘하니까 그래. 45년 한 것 난 축하한다 이거요. 그 대신 45년 동안 정권을 못 잡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은 갖고 있어라 그 얘기지.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정권을 창출 못한 이 충청도를 배려하라, 이 배려. 통일되면은요,
우리가 역사 속에 남인, 서인, 동인, 그거 있었죠. 그게 그대로, 지금 그대로 통일되면요. 영남에, 호남에, 충청에, 이북에 그대로 사색으로 갑니다. 이걸 뭘로 합할 건가?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충청도 사람도 많고 경상도 사람도 많고 전라도 사람도 많고 다 많아요. 왜? 제가 두루두루 이렇게 두루두루. 근데 어떤 교회는요. 키라 키라 그러기만 해. 키라 키라.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는 당계 당계 그것만 해. 어떤 교회는 슈 슈 그것만 해.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슈슈 교회, 단계 단계 교회, 기라 기라 교회. 그러나 우리 중문 교회는 기라 단계 슈슈. 신앙이 아니고는 이거를 뭘로 극복할 건가? 빛이 아니고는 뭘로 극복할 건가? 정신적 수준이 낮아서도 안 되고 이론으로 지역 감정 초월부터입니다. 오직 믿음밖에는. 아멘. 근데요. 우리 국회가 화합할 때가 있답니다. 딱 하나 있대요. 뭐냐? 볼 찰 때. 국회할 때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래 놓고 볼 찰 때는 다 네 당이고 내 당이고 다 나와서 찬다는. 스포츠가 참 그래서 중요하구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 국회의사당 299명 의원 모아놓고 정말 제가 부흥이 3일만 하면요.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안 불러. 뭐라 그래서 갔더니 뭐 저 별관에서 오더만 안 참석해. 안 참석해. 예수 믿는 사람이 130명 있는데 안 와. 관심 없다 이거. 관심 없다 이거. 신앙 국회의사당 안에서 맥 못 추어. 믿음이고 무엇이고 그저 뺏지다는 데가 중요한 것이지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분쟁. 그 다음에 시기. 내가 얘기하잖아.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섭냐. 갑절로 축복을 줬어요. 앞에 사람 뒷사람은 추천해. 뭘 원하냐. 집안채요. 그러면 옆 사람은 집부채요. 뭘 하느냐. 금수저, 그럼 저 사람 금수저 두 개. 뭐라 하느냐? 하여튼, 두 개 줘. 그러니까 시기가 딱 받으러 왔어. 뭘로 안 하느냐? 하나 써봐. 내가 이거 뭘 좋은 걸 받아가면 저 뒷놈이 몇 개 받아가? 두 개. 그냥 이 시기가 뭘 받아가려고 안 하고 내 눈깔 하나 빼세요. 그럼 이제 뒷놈은 몇 개 빼? 그게 시기야. 무서워. 그러니까 내 새끼 서울대학 합격한 것보다 군인 새끼 떨어진 게 더 기쁘다니까 우리는. 수두룩해. 이 시기가 국민 저변에 수두룩해요.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좋아지겠습니까? 이거 성전으로 바꿔놓지 않으면요. 이거 백날 뭐 교훈, 윤리, 도덕 웃기고 있네. 택도 없는 소리 안 됩니다. 보링해야 돼. 귀신 빼내고 성령님 모셔드려야 돼.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무슨 뭐 도덕으로 되는 줄 아세요? 분냄. 여기 나왔네. 아까 분냄. 예, 분냄. 그러니까 분낼 때, 승질 날 때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당 짓는 거. 당. 당당당. 그래서 당뇨 이름 바꿔야 돼. 그 당하고 이 당하고 당자가 똑같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회 이렇게 하지 말고요. 교회 발전협의회 뭐 이렇게 하든지 어? 발전협의회 이렇게 기도회 이렇게 하든지 에? 발전협의회 이 좋잖아요. 당회가 꼬여. 당. 한 번은
어떤 목사님 부흥회를 가가지고 아무리 웃겨도 안 웃는 거야. 아, 왜 안 웃어? 어? 도대체 왜 안 웃는 거야? 막 하도 안 웃으니까 강사님이 막 성질 나가지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래. 강사님 말씀 드려도 돼요? 얘기 좀 해봐. 왜 안 웃는 거야? 그랬더니 당회에서 웃자고 결의가 안 됐습니다. 이 교회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런 유머가 나올 정도로 당회가 세졌어요. 이제는 교인 웃는 것도 당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될 만큼 당회가 세졌어요. 그러니까 장로하려고 그 난리들을 치기는 웃음의 결정권 가지려고. 분명한 건 10이요. 10. 분리함. 분리. 그러니까 이제 당을 지어서 나누는 거지, 이제 분리. 나누어, 자꾸 이렇게 나누어. 분리함. 그 다음에 2단. 이제 확실히 알았죠? 2단 속에는 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투기. 그 다음에 술 취함. 그가 목사건, 그가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도건, 그가 승려건, 그가 신부건, 술 취하면 집이에요. 나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응? 술 취하면 집이야. 집의 열매예요. 귀신의 열매입니다. 술은 성령의 음식이 아니에요. 귀신의 음식이에요. 집에서 나왔다. 술 취함. 그 다음에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이게 15개입니다. 물론 여기 있는 것이 하나가 해당이 됐다고 해서 꼭 지옥 간다고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 난 그렇게 맥힌 목사는 아니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써있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안 된다고는 얘기하고 싶어요. 오늘 밤에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정리하셔서 회개하시고 성령의 열매만 맺히는 성전되어 돌아가는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